뇌가 조금 달라져요. 뇌에서 뇌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. 그러면 안 돼요. 몸이 쉬어야지. 뇌는 자꾸 일을 해야 된다고. 복스. 제 목표 중에 코스모스도 있어요.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읽다가 실패했거든요. 그 칼 세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. 그 유명한 말. 창백한 푸른 점. 보이저 몇 호가 이게 지구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가 있어요. 그때 이제 우주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이제 얘로 뭐 하냐 했는데 칼 세건이 주장을 한 거지. 지금 얘를 뒤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한 방 찍자, 사진을. 근데 과학자들이 그러고 그걸 왜 찍냐, 쓸데없이 지구 사진을 갑자기 그걸 왜 찍냐 그런 거야. 근데 이제 칼 세건이 아 한번 찍어봐봐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찍은 거죠. 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과학자들이 놀라 자빠진 거지. 뭐 당연히 그럴 줄은 알았겠지만 막상 그걸 실제로 보니까 요만한 지구를 보고 실제로 진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 그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. 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다. 뭐 위대한 통치자, 뭐 악랄한 독재자, 뭐 모든 것들이 다 저 조그만 창백한 푸른 점 하나 안에 있다라는 그런. 제가 여기서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것도 두꺼운 책들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 영어 책을 읽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영감을 줄 만한 책들을 많이 샀어요. 그래서 가방이 하나가 더 필요해. 일단은 가방을 하나 사야 되고 가방 사고 그리고 책방 가서 못 산 거 있나 또 한 번 더 보고 좋은 음악도 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음악과 또 좋은 공연 등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, 여러분. 안녕.